반갑습니다. 사촌의 자랑 언니 구미입니다. 예, 이제 11월이 들어서서 지나가면서 12월이 오죠. 드디어 석굴을 먹는 철이 다가왔습니다. 굴 하면은 사촌입니다. 굴 하면 사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침 장날이에요. 굴이 석굴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올 2020년도 석굴 처음으로 언니 곰이 먹어보는 날입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1kg예요? 1kg요. 이야, 진짜 심심해 보인다. 깨끗하니. 불안감도 주세요. 저기, 어떻게 사탕에 지금 살 좀 찼어요? 아, 좋아요. 지금에 먹을 때요. 지금이? 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불안감도 좀. 한 방 얼마예요? 아니요. 어, 그러면 25,000원? 네, 5,000원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제일 싱싱한 거 주세요. 네, 다 같이 왔어요. 다 똑같아요. 네, 네. 그냥 바로 구우면 되죠? 네. 네. 짜잔! 여러분들 또 오늘 먹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석굴 아까 사시는 거 다 보셨죠? 네. 석굴하고 석굴은 15,000원이었어요. 한 망에. 작년에 12,000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는 3,000원이 올랐네요. 나중에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 단풍가리비 요즘 한창 먹는 철이죠. 그래서 단풍가리비라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단풍가리비 10,000원어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구워먹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생굴로, 예, 생굴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석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다에, 예,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하죠. 우유. 예, 남자들 거시기 거시기 거기에 좋아 좋아 좋아. 거기에 좋다고 하고요. 많이 먹으면 이 여자들 피부 개선에도 그렇게 좋대요. 올겨울 여러분들 석굴 이렇게 불에다 안 구우셔도 돼요. 큰 들통에다가 쪄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올해 석굴. 석굴. 꼬치가, 꼬치가 안 죽어도 맛있다. 많이 매지. 바다 가린 게 있어. 고소. 그 다음에 단풍갈비. 단풍갈비. 아이고, 다리가 뜨겁네, 이거. 참, 먹겠다고. 아이고. 네, 오늘 이 안에서 하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무지하게 춥고,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바람에 이 불이 날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이거 차리느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단풍가리비. 가리비만의 그 맛이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생굴을 먹는 걸 보여드려야지. 이만한 거를 청량을 넣더니 아우 매워. 아, 그런데도요, 예, 달아요. 고소하니 아주 단해. 맛있네. 아, 얘가 벌어졌네요. 보시죠. 벌어졌죠. 자, 열어 보겠습니다. 오동통통, 오동통통. 와. 진짜 건강하겠죠? 이거는 좋아 좋아. 자, 이거
막걸리 한잔 먹고. 아. 막걸리 한잔 하세요. 얼른 드셔요. 얼른 드셔요. 고추 넣으면서 안 먹어. 이거. 마누라가 줘서 더 맛있는겨. 빠빠 먹어. 언니 그럼 오늘 또 용서가 됩니까? 다. 다 용서가 돼요. 나 수출을 넣어갈래? 바람만 안 불면 오늘 딱 붙는데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물 상큼한 우리 아저씨 한번 줄게요. 막걸리 한잔 드셔요. 막걸리 좀 그만 드셔요. 중독자님. 아, 줘. 내가 볼게. 잘랐어. 그냥 꿀룩해. 꿀룩해. 아우, 눈 매워. 그치, 생물이랑 또 다르지? 살짝 익은 거라. 야, 벌써 생물 먹는, 석화먹는 소리 왔으니, 이거 추워졌다는 얘기예요. 얘는 조그맣네, 알이. 여기 불려놨어요. 이제. 조심가리기도. 구워진 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올 겨울 또 보양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석화.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시면은 석화 있죠? 그거 물로 살살 흔들어서 닦으셔가지고요. 큰 불통에다가 놓고 한번 쪄서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술안주에도 최고고요. 석화 드시러 오세요. 예. 예, 무한 리필. 무한 리필이에요.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석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 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3만 원치 이거 포장마차 가서 이거 석화 아니면 횟집 가서 석화 달라고 하면 몇 개 주고 안 해. 한번 보실래요?